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수 현장 실습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교육 현장에 노동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며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 소식을 김한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일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잠수 작업에 나섰다 숨진 채 발견된 고 홍정훈 군. 국회는 고위험 직무에 실습생 홀로 투입을 금지함에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고 규제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의 잘못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질타했습니다. 반복되는 현장 실습 사고에도 실습업체 승인 과정이 오히려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이거 간소화하면서 혹시 보완책도 같이 마련했었습니까? 그 현재 담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한 교육 현장은 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최근 3년간 219건. 걸려 넘어지거나 고온에 데이는 부상이 대부분인데 매년 1% 정도만 산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교육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또 전남 교육청에 순천 모 중학교 부지를 둘러싼 건설업체와의 소유권 다툼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감사원에 적발된 근무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